세계로 한번 가보시죠. 네. 버즈비티비 고품격 학교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점입 가격의 가경. 네. 랜처, 네. 북미 지역의 분홍을 뜻하는 농장주를 뜻하는 그 분홍 중에 분홍 번영의 회장님. 네. 네. 너 소 100만 마리밖에 없어? 뭐 이런 네, 느낌의 그 회장님. 네. G5034 TFT 랜처 모델입니다. 오늘은 점입 가경으로 빅스비 아미곡이 추가가 되어 있는, 도대체 이 기타를 가져가서 줄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기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워낙 네. 분홍이라 네. 이런 거죠. TV를 봤어. 누가 이렇게 암 갖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. 야, 내 기타에 왜 암이 없어? 제일 좋은 걸 달아. 아, 그런 예, 거죠? 그렇게 나온 거죠. 네. 예. 내 기타는 왜 앰프에서 소리 안 나? 앰프에 소리 나게 만들어 봐봐. 야, 매드맥스 재밌더라. 경운기에 8기통 달아. 뭐 이런 거죠? 뭐 그런 거죠. 예. 좀 비슷하진 않은데 괜찮네. 뭐 이런 거. 뭐 이게 도대체 이게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, 이걸? 와, 진짜 정말 정체를 모르겠어요. 아, 미치겠네, 이들아. 아, 근데 정말 참 아주 시선을 사로잡는 걸로는 정말 따라갈 만한 네, 기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와, 어마어마하네요. 네. 118만 원에 지금 99만 원 할인 적용되어 있고요. 아치드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백,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측판, 그리고 라미네이티드 스프루스 탑 올라가 있고요. 투피스 마호가니 스카프헤드 스탁 되어 있고요. 지판 로즈우드 디럭스 다이캐스트. 이걸 뭐 아치백 아치탑으로 만들어. 거기다가 또 아치백 진짜 이거 다르려고. 이거 다르려고. 그레친 거 티낼라고. 예, 이거 다르려고. 네. 피델리트론 험버킹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네, 로즈우드 베이스드 락킹 파브리지, 그리고 빅스비 히트헬피스 CA 와이어 암이 달려 있습니다. 아, 뭘 단 거야 이 사람은 진짜. 이야, 이거 참. 신체 검사를 해볼 텐데. 무슨 신체... 트랙터에다가 비행기 엔진 달아. 예, 네, 그렇죠. 그럼. 신체 검사를 뭘 이걸 와 참나 원 105 이건 좀 짧으네요. 105 105로 봐야 되겠죠. 105로 봐야 되겠죠. 네. 105고요. 이 뭐 이건 똑같을 것 같아요. 11cm고 11cm에 무게는 한 2.3 한 3kg 가까이 나갈 것 같아요. 반대. 어이 거꾸로군요. 어이구. 빅스비가 있는데 좀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? 한 2.7 그럴 수도 있게요. 3.19 3.2로 딱 바뀌었어요. 네, 3.2요. 예. 어쿠스틱 치고는 무거운 편이네요. 어쿠스틱 치고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. 네. 예. 일렉 치고 가벼운 거죠. 95요. 이거 좀 얇으네요. 95고 12프렛이 여기니까 여기서 되죠. 9프렛에서. 여기 9예요? 예. 롱롱도롱 70 몇? 75. 75. 요건 좀 95, 요, 75. 조금 컴팩트하네요. 예, 6120 같이 그런 내기예요. 얇고 좀 네. 이것도 제가 어쿠스틱 앰프에서부터 모니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. 자, 어쿠스틱 앰프 네. 예, 뭐 일단 볼륨을 줄이고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. 예. 아까보다 더 작구나. 네. 바디가 좀 작아갖고. 예. 이건 다이렉트로 마이킹 하면은 어쿠스틱이라는 아이고. 느낌이 안 나겠는데요? 네. 찌그러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. 이제 앰프를 사용해서 그냥 뭐 솔로를 또 해보면은 네. 뭐
팬더 앰플 해보시죠. 팬더 게임. 이때는 마샤라 선생님이 들려주시겠습니다. 아 이거 참 마샤이고요. 마샤 게이. 좋지만은 않군요. 이게 참 아직까지도 중간계에 있는 그 애매모호한 기분이 자꾸 들어요. 이걸 왜 여기다 달았을까요? 사운드 모니터를 쭉 해봤는데요. 그렇게 돈이 많나? 네,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한 주평 드릴게요. 1186화의 소렌토입니다. 1962 50주년 기념 모델 1962 소렌토 아웃핏 모델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중에 하나였죠. 네 여기에 네 찰리 레드 채플린님 찰리 레드 채플린님 저기 차량 소렌토 광고 카피를 활용해 주셨네요. 기타는 남자의 존재감이다 소렌토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. 아유 잘 좋다. 네 오늘 강일이가 이거 산다고. 강일이가 소렌토 산다고. 갑자기 산다고? SUV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또 못 읽어봤나 봐. 네. 또 카톡에 갔는데 40뭐 우리가 50몇만 원을 팔죠. 네, 50몇만 원을 내가 그래서 그냥 차가 싸니까 싸서 사나 보다 했더니 소렌토 이 얘기라는 거죠. 이 얘기라는 거죠. 네. 소렌토를 뭐 차량을 50몇만 원에 산다는 거는 거의 한 30만 탄 거를 사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폐차장에서 사도 한 100만 네.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 이렇게 찰리 레드 채플린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부터 그럼 바로 기타 한 줄 평 드릴까요? 그 렌처들 보면요 네 그렇게 카브리올레 오픈되는 캐딜락에다가 이게 솥불 같은 걸 이렇게 달고 댕기죠. 솥불 같은 그 차량 앞에다 솥불 다는 거 약간 이해가 갑니다. 이렇게 네,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가 왜 다나 했어? 이럴라고 다는 거야 이럴라고. 그렇군요. 제일 좋은 거 달아 통기타에다. 네. 이 통기타인데 뭐야 달아 그냥. 약간 되게 만들어. 네 되게 만들어. 맞아. 그냥. 저는 그 앞전 모델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게 좀
생각을 해봤을 때 그쪽이 좀 어쿠스틱 좀 성향이 조금 더 강했다면 얘는 어쿠스틱 성향이 좀 더 떨어지고요. 네, 일렉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해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도 일렉트릭이다 어쿠스틱이다라고 혹시 나눌 수는 없는 그 미묘한 중간계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. 저는 이 5033 모델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감이 만들어낸 일렉스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031은 어크트릭이었고요. 네, 이거 5034는 일렉스틱인 걸로. 이거 그냥 뭐 고정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몰라서. 네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네.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? 네, 이거 뭐. 네, 똑같죠. 저희는 그러니까 이 기타가 눈길을 잡아끌고 상당히 매력적이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자기만의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절반 이상의 점수를 드리긴 했는데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예. 나한테 쓰라면 잘 못 쓸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점수를 잘 못 드리겠는 거니까 기타가 뭐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할 그 범주를 떠나 있어요 이미.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와서 보시고 이 매력에 빠져드신 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 매력적이에요? 네. 특히 저기 지금 뭐 귀농을 꿈꾸고 계신 분들, 네. 귀농을 꿈꾸고 대규모 이제 농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드넓은 벌판에서 별빛을 벗삼아 이렇게 칠 때 이 정도는 쳐주셔야 이제 그런 또 소울이 대한민국은 좀 나라가 작으니까 소 500마리 이상 500마리 이상 분홍님들한테 네. 추천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어는요 그레치의 어쿠스틱 기타 아닌 것 같은데요. 어쿠스틱 기타 그러니까. 네, 그레치의 어쿠트릭 일렉스틱 이거 전시도 4층에다 해놓지 말고 네. 3층이랑 4층 계단참에다 해놓으세요. 그 중간에다가 네, 네. 그 중간에다 해놓고 네. 얘를 약간 좀 아래쪽으로, 아래쪽으로 얘를 약간 위쪽으로 해야 되겠고 얘가 좀 어쿠스틱이 예, 조금 더 예,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복도에 전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5034 DFT 렌처 모델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 이거보다 더 신기한 모델은 당분간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무난한 모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